새부리 같잖아요? 새부리. 아, 새부리? 와. 뭐야, 이거 드라마 찍는 거야? Unbelievable Just. 아, 잠깐만. 인정해줘라. 아, 제네시스 이번 휠은 좀 인정해줘라. 가자, 지구공은. 네, 안녕하세요. 비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술리입니다. 아싸. 어우, 예. 왜요, 왜요? 이 차례 드디어 신물을 만나볼 줄이. 아싸. 저 요즘에 행운 터졌고요. 저희가 요즘에 위장막 차량 정말로 많이 못 찍었었잖아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3단계 자율주행이 드디어 들어간 G90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아싸. 우리 구독자님이 밖에 없어요. 아싸. 연락 또 주세요. 아니 근데 피디님.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요 차량 뭔지 모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것까지는 알아요. 제네시스고 G90이고. 근데 전면부가 일반 G90이랑 좀 다릅니다. 요거 크롬 약간 두꺼워졌어요. 기존 G90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크레스트 그릴이 특징이었잖아요. 근데 이 크롬이 두꺼워지면서 뭔가 크레스트 그릴이 조금 작아 보이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네. 새부리. 아, 새부리? 새부리 같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크롬 자체가 상당히 얇았는데 두꺼워지면서 이 뾰족한 부분이 새부리처럼 엄청 튀어나와 있어요. 맞아요. 근데 피디님 저 또 발견했어요. 뭘요? 요 G90이 신형으로 나오면서 크레스트 그릴도 약간 레이어드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봐봐요. 제네시스는 두 줄. 근데 여기도 두 줄. 어디가? 크롬 여기. 아, 여기 크롬이 두 줄로 돼 있구나. 그러니까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기존의 G90이랑은 또 사뭇 다른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피디님 잠깐 이 덧니 같은 거 뭐예요? 이게 바로 3단계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라이더입니다. 라이더. 아, 라이더. 저는 이거 디자인 조금 망치지 않나 싶어요. 덧니처럼. 근데 사실 자율주행되는 차들 보면 라이더가 너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정말 자동차를 못생기게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G90 이 정도면 정말로 잘 숨긴 거예요. 아, 근데 피디님 제가 좀 잘못 들었나요? 왜요? 자율주행 3단계면 반자율도 아니고 진짜 자율주행? 그렇지. 근데 진짜 그게 있어요? 이번에 EV9에서 옵션 금액만 해도 무려 750만 원을 주면 3단계 자율주행이 선택이 가능했잖아요. 그것도 여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현대 기아의 플래그십이 뭡니까? 당연히 제네시스 G90이죠. 그래서 G90이 먼저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의 자존심. 플래그십 세단의 자존심. 고금의 끝판왕. G90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언제 나오는데요? 사실 23년식 연식 변경이 되면서 3단계 자율주행이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미뤄지고 미뤄져서 올해 말에 나옵니다. 그럼 얘를 드디어 올해 말에 운전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니지. 자율주행 3단계니까 제가 운전할 필요 없죠. 우리 G90이 하는 거죠? 맞아요. 아니죠. 라이더가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아세요? 아, 또 반도체 이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 전혀 아닙니다. 뭔데요? 왜냐면 우리나라 법규상 3단계 자율주행이 되려면 제한속도가 60km였거든요? 아, 그러면 너무 느리잖아요. 고속도로는 어떻게 주행해요? 그래서 올해 법규가 바뀌면서 제한속도가 풀렸습니다. 몇으로요? 아예 풀렸는데 현대기아에서는 80km까지 만들어냈다고 해요. 진짜. 와. 뭐야, 이거 드라마 찍는 거야? 와, 이거 진짜 미쳤다. Unbelievable Just. 가자, G90. Just. 아, 심지어 이게 세계 최초예요, 80km는. 여러분. 한국이 또 하면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단점도 있긴 있어서. 비싸겠지. 아, 비싸겠죠. 오션그랙 또 1,000만 원 넘겠지. 그 정도 예상이 되긴 해요. 제네시스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차량 찍으려고 딱 왔는데 좀 놀란 게 있어요. 뭐야? 사실 이거 말고는 바뀐 게 없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요. 휠이 너무 예쁜 거 있지. 여러분, 일로 와보세요. 제네시스는 휠 못 만든다. 너무 올드하다. 약간 그런 느낌 있는 거 아시죠? 아, 있지. 근데 이거 봐봐요. 미쳤죠? 드디어 젊어 졌네. 아, 잠깐만. 인정해줘라. 아, 제네시스 이번 휠은 좀 인정해줘라. 아, 이거는 솔직히 예쁘긴 해. 왜냐면 지금까지 너무 크롬크롬해가지고 그냥 고급스럽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아, 자꾸
자꾸 우리 제네시스는 휠 못 만든다 막 이런 얘기 나와서 나 요즘 좀 괜찮아졌잖아 하고 내놓은 휠이 요거잖아요. 이게 지금 몇 인치예요? 요게 바로 20인치거든요. 아 이게 지금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갔는데 20인치밖에 안 돼요? 아니 요렇게 블랙이면은 네. 사실 그렇게 커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건 디자인의 승리다. 더 커 보여요. 박수. 아 진짜 예쁩니다. 그래서 블랙 포스가 느껴져가지고 일반적인 G90보다는 훨씬 스포티한 느낌까지 들어요. 여러분 여기도 약간 거짓말 보태서 두 줄. 아니 선생님 어디가 두 줄이라는 거예요? 두 줄 두 줄. 요 정도면 두 줄이라고 해주세요. 두 줄 두 줄 두 줄 두 줄. 알겠습니다. 두 줄 두 줄 두 줄. 아니 그런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테슬라를 요즘 진짜 많이 운전하잖아요. 네. 테슬라가 제가 알기로는 반자율주행 2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 자율주행 3단계랑 이 반자율주행 2단계랑 무슨 차이점이 있냐고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저요! 2단계와 3단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도대체 뭔데요? 일단 2단계 같은 경우는 내가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었거든요. 설마 이 자율주행 3단계는 얘 책임이에요? 제조사 책임입니다. 와 이거 그러면 진짜 목숨 걸고 만들어야겠다. 아, 그럼 제네시스 괜찮아? 여러분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번에 양산형 자율주행 3단계 HDP가 탑재가 되면서 정말 제조사의 역할이 커졌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와 이거 잠깐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와 wait a minute. 3단계 자율주행은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되고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되고 앞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나는 운전 안 하고 밥도 먹고 화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막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예외라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뭔데요? 뭔데? 3단계는 4단계랑 좀 다르게 자율주행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15초 전에 먼저 알림이 뜨고요. 운전자가 그때부터는 꼭 운전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아 15초 전에 미리 경고를 하는구나. 그렇죠. 너 운전 안 하면 안 되니까 지금은 운전해 아니면 나 안 한다. 근데 만약에 사고가 15초 전에 일어날 거를 누가 예감합니까? 이거 근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완전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3단계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고 나서 법적인 문제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좋아요. 우리나라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긴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솔직히 기계 못 믿는다. 아 그리고 테슬라도 못 믿는다. 솔님 솔직히 테슬라는 잘 쓰고 다니시나요? 오토파일럿 1년 동안 믿지 못하다가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솔직히 미국에서 테슬라 문제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도 조금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가장 타보고 싶긴 합니다. 아, 그래서 시내 주행도 다 되는 거냐고요? 아, 이 차량이 HDP잖아요. 네. 이게 바로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 기능이거든요. 아, 시내 주행 안 되네. 네, 하이웨이. 바로 고속도로랑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80km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좋다 말하네. 시내 주행까지는 솔직히 테슬라를 따라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그런 거잖아요. 절대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안 만든 거. 아, 그런 걸까요? 그렇다고 믿죠? 네. 근데 PD님 네. 제네시스 하면 뭐예요? 실내 인테리어잖아요. 그렇지. 요 자율주행 3단계로 변하면서 실내도 무조건 변했을 것 같은데? 한번 일단 볼까요? 일로 와봐요. 근데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없습니다. 뭐야? 그래도 하나는 있겠지. 네, 하나 있어요. 뭐야? 오토 모드라고 이 3단계 자율주행 버튼이 왼쪽 핸들 쪽에 추가가 됩니다. 오토 홀드 말고. 오토 모드. 오토 모드, 자동 모드. 네네. 자동 모드가 어디에 있다고요? 왼쪽 핸들. 아, 저 버튼인가? 네, 맞아요. 그게 자동차 모양으로 돼 있는 거. 뭐야? 그러면 저걸 누르면 이제는 자율주행 3단계가 따라란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로 올해 말에 만약에 나오면 정말 빠르게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남산에 있는 와인딩 코스도 얘가 한번 할 수 있나? 솔님, 시내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뭐 없나? 고속도로에 약간 험한데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아, 그런다면 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자율주행 3단계로 가볼게요, 여러분. 요렇게. 테슬라 실험 콘텐츠도 한번 해봤는데 조회수가 잘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서 똑같이 실험해봐야겠다. PPD 앙! 아싸!
아싸,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3단계 지구공차. 피디님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사진만 봤을 때 외관이 크게 바뀌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전면부 그릴 모양 자체가 조금 바뀌었는데도 크게 바뀌어 보여가지고 실물이 훨씬 낫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얘 진짜 똑똑한 앤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서울대 나온 앤데요. 티 안 내는 거예요. 아, 크롬으로 조금만 티 냈어요. 네네, 알겠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 구독자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른 차 나오면 또 연락합시다. 네,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림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